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예원성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참. 그 백상현 기자의 기사를 봤는데. 아, 국민일보. 네. 예. 시민들이 열폭했어요. 네. 아유, 야, 그 양반이 이제는 외연이 넓어졌습니다. 예. 국민들도. 아, 저는 미국인 기자인가. 예.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을 외면하려고 쓴 기사인가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가 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우리는 방역이 아주 잘 되는 나라에 속하고요. 미국은 이건 뭐 확진자가 하루에 만 단위로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를 동률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방역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백신 말고는 방역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막 백신을 뿌리는 식의 그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에서 뿌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군지 이렇게 뭐 자세히 따져가면서 우리처럼 나이가 네. 몇 살이고 뭐 지역은 어디고 그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순서에 맞춰서 방역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지급하는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은 그야말로 그거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만약에 미국에 워낙 불법 체류자도 많고 하니까 지금 백신 접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또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네. 미국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취업 목적으로 불법 체류하는 분들 이분들 다 추방하면요 미국은 못 돌아갑니다. 경제가 거의 돌아가지 않고 마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홀드했다가는 미국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함부로 추방하는 일도 많지 않을 뿐더러 예. 제 친구도 지금 불법 체류로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공개해도 됩니까? 예? 공개해도 됩니까?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거기는 뭐 걸리지만 않으면 예. 운전면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운전면허도. 저희 아버지도 사업에 망하고 미국으로 가셔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운전면허부터 따셨다고. 아, 그러셨어요.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요. 한국에서 얘기. 운전도 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미국에서 미국 가서. 갑자기 교인들을 다 태우고 가고 있는데 네. 운전면허 언제 따셨냐고 저희 아빠가 어제 땄다고. 한참 된 얘기. 네, 저 초등학생 때 얘기입니다. 아유, 예. 그럼 불과 한 7, 8년 전 얘기. 네? 7, 8년 전 얘기. 그렇습니다. 네. 아, 예. 본격적인 얘기는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제목은 한국의 시민권, 정치권 권리, 한반도의 미래, 인권에 미치는 함의라는 주제였고요. 네, 이 청문회에는 보수 논객들이 대거 이제 활동가들, 그런 분, 북한 인권 활동가들, 뭐 이런 분들이 대거 이제 참여하셨는데, 그런데 뭐 대북 전단 금지법 문제점 뭐 이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이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비판하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내정 간섭이죠. 아니 내정 간섭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요.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여라도 북한,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하라고 했는데 보냈다가 포탄이 날라들면 우리 국민들이 타격을 입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보가 구멍이 나게 되는 건데 엄청난 그런 재앙적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자구적 차원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거 하지 말라? 우리 저 미국에다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 미얀마 문제나 개입하세요. 네. 미얀마 문제나. 미얀마 문제는 이건 심각하다 못해서 정말 이 전 세계 정의와 평화가 침탈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니,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지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 이거는 진짜 우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요. 이거는 결례를 넘어서서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탈북자 친구들이 좀 있는데 대북 전단 살포한다고 할 때마다 본인들은 되게 많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지. 접경 지역에 있다가 온 친구들은 되게 많이 불안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수미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북한에서는 우리 가족이 탈북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사망했다라거나 이게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색출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을 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데 예.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거번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들도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꼴초가 금연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네들은 조지 프로이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도 흑인한테 경찰 인권 탄압을 인권의 인자를 꺼내지도 못할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그런 애들이 남의 나라 인권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일단은 어필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내정 간섭의 관점으로 보면 이 미국 이 하원 의원들이나 이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저 김일성 생존 당시에 그 박정희하고 내정 간섭 안 하겠다고 제일 첫 바따로 계약하고 이거 체결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노태우 때도 북방정책 쓰면서 북한하고 얼마나 많이 내정 간섭 서로 독재를 하든 뭘 하든 안 하겠다라고 지네들이 다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연일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는 거 보면 이건 그냥 이제 뇌피셜의 합리적인 의심인데 약간 그 일본 쪽에 어떤 로비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예. 아니 이게 남의 나라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나요? 물론 사랑하는 뭐 미국인도 있겠지만 스가 네. 총리로 이제 교체되면서 네. 어쨌든지 간에 남북 평화 모드로 가면 경제적인 다양한 이제 뭐 군사서부터 네. 이제 우리 한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뭔가 이렇게 평화 무드로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일본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어떠한 이런 그 국제적인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밑밥 물밑 작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반성경 반 BTS 풍선법이다. 그러니까 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거는 이렇게 반성경 반 BTS 풍선법이고 왜냐하면 풍선 속에 종교적인 정부와 K-POP을 알리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북 전단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정부인가 싶은 혐오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황당한 뭐 1달러 집회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러네요. 네 오히려 사실 K-POP은 꼭 이런 수단이 아니라고 해도 한국 문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BTS를 핑계대 가지고 해가 여기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어가 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북한도 개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금 남한에서 북한으로 쏘는 FM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장마당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광훈 씨가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네. 이제 그 4차 명도 집행이 무산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어떤 그 청교도 그 신학 뭐 자기 본인들끼리 뭐 신학 공부한다고 그 채널 그 영상에서 막 그 본인들이 이겼답니다라는 제목을 걸고 막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날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 미국 청문회에서
내가 했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얘기가 뭔가 굉장히 공신력이 그럼, 있다는 듯이. 그 미국 의회의 네. 수준이 전광훈 수준이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네. 네. 아, 참.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저는 더 어이가 없는 게 한국 언론들의 행태였는데요. 정말 이게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 특히 사설로도 실었는데 미 청문회에 오른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정부 여당은 접경 주민의 안전 운운하며 대북 전단 금지법 처리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핑계일 뿐 본질은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 네. 네. 그리고 그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법치주의 네.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라는 그 단체이고 대표가 이종배 대표. 그 조선일보가 좌파 저격수라고 소개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분도 그 여기서도 인권이 대북 전단 금지법의 의견 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언론들이 또 이런 어떤 법세련의 주장을 줄줄이 또 네, 소개해주고 기사화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법조 3륜, 법원, 검찰, 변호사. 요게 이제 세 바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 범죄의 연루가 됐습니다. 범죄 혐의의 연루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죠. 그러면 검찰은 이제 변호사 잘 쓰라고 전관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네. 그 변호사 쓰면 판사는 또 무죄. 이게 바로 법조 3륜인 거예요. 요즘에는 신법조 3륜이라고 검사 법세련, 조중동, 요 세 개 축이 지금 세 개 바퀴로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고 말이죠.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많은 또 노력들을 그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가? 진짜 뭐 접경 주민의 안전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허울 뿐이라서 천만에.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우리에게는. 네. 실질적인 위협이에요. 만약 그 북한 군이 포탄을 쏜다면은 그 포탄 쏘는 걸로 끝납니까? 그 한반도 정세가 완벽하게 이제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 특히 그 경제는, 그야말로 얼어붙게 되죠. 한반도는 이제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 따져보면은 저는 그 예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조중동이 일본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의 그 대북 전단 금지법 반대 논리는 일본의 이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한반도 평화가 도래하면은 가장 크게 치명타를 입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키를 쓰고 반대하고 있어요. 예.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미국도 무기를 더 이상 바라먹을 수가 없게 되죠. 미국의 어떤 네오콘들도 네. 뭐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 저희가 흔히들 기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를 넘어서 논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곡해하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징벌적 그 손해배상에 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저는 이런 근본적인 조중동의 이런 식의 논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현실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중동 본사를 연평도로 옮기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연평도까진 그렇고 조중동이 지금 저 탈원전, 탈핵 네. 주장하는 분들을 뭐 마귀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저 이 월성 원전 1호기 옆에다가 본사 이전하면은 인정해주겠습니다. 예.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아유, 참 이런 가운데 사실 이럴 때 되면은 그 연합기 교계 연합기구들이 성명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한교원이나 한기총 이런 데서 혹시 또 환영 논평 내는 거 아닌가, 환영 성명이나 이런 거 내는 거 아닌가, 이 청문회에 대해서요 싶었는데, 제가 일단 찾아본 것 중에서는 교단 중에서는 오히려 기장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19일에 우려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성애 씨가 이사장인 한국교회 언론회에서는 미국의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은 자유민주인권에서 퇴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논평을 실었더라고요. 네. 그 일단 한국의 보수 개신교도 이렇게 한 번 더 평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듯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유도 결국 그들은 이제 미국을 천조국으로 여기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우파를 천조국으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본색은 미국 우파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안타깝네요. 이런 논리가 그냥 뭐 서슴없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 이후로 우리 정부가 좀 더 여기서 열심을 내가지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해 6월 말에, 6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사실상 주선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변화와 진전이 없었어요. 존 볼털, 존 볼털의 그런 방해도 있었지만은 볼털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트럼프가 그러면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진전된 길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기력이 확 꺾였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정 간섭인 그런 청문회가 열리도록. 우리 외교 라인은 뭐 하고 있는가? 그 우리 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또 대미 외교에는 능력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뭐 그다지 뭐 뭔가를 이렇다 할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냥 임기 말은 그냥 이렇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지. 2007년 10월에 14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해 가을에 마지막 가을이었죠. 임기 때. 마지막 가을에 평양을 방문해서 어떻게든 주춧돌을 놓으려고 했어요. 워낙 또 임기 말이고 그때 지지도가 바닥이어서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미 관계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민주당 정권이니까 좀 유능함을 보여서 다시 한번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된 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뭐 유엔 제재 이런 이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고요. 아 지금 한반도 평화만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 가시적인 성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통행 교류만이라도 그게 안 된다면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재개만이라도 좀 어떻게 실효성 있는 그런 해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계속 교류하면서 내부를 좀 정상 북한 내부를 정상적으로 만들면 북한 또 인권 문제는 차츰차츰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꼭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잘 못 내시더라고요. 이 너무 근데 항상 한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진보 정당들이 너무 좀 탈북민들을 못 돌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탈북민들 들었었거든요. 들어오면은 뭐 누가 제일 먼저 포섭하겠습니까? 그 반공 극우 세력들 아니에요. 실제로 반공 극우 세력들의 그 물적 기반 위에서 그분들이 생계를 또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참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빈자로 몰리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또 탈북민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되게 남한 내에서 나름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아는 탈북민들은 그러니까 탈북민이라고 해서 물적 지원을 막 이렇게 쏟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우리를 미국에서 그냥 오신 분들이 네. 정말 악착 같아서 네. 정말 그 생활력이 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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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국가와 체제를 버리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그 사상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딱 넘어와 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 쪽의 노선은 어쨌든 친북 모드고 평화 모드다 보니까 본인들이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넘어온 그 세력하고 화친을 맺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런 것들을 대놓고 지지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기가 좀 딜레마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할 때는 본인들이 버리고 이제 등지고 온 이 국가 체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넘어왔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었던 그 수뇌부들, 그 권력자들하고 이제 민주당 정권이 화친 모드로 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국내 정세나 세계 정세 원래 워낙 폐쇄적인 상황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민주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사상이나 그런 정치 기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상태에서는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으로서 뭐 이렇게 친여 또는 이제 북한하고의 어떠한 정치적인 평화 모드로 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좋게 보기에는 감정적인 감수성 자체가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누가 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니는지 사실 서로서로는 다 알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 얘기 전 진짜 누가 그러고 다니는지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아, 그래도 어렵게. 탈북해서 온 동지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거나 뭔가 고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서로서로 그냥 그냥 누가 거짓말했는지 알지만 서로서로 그냥 침묵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얘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짓말하니까 또 침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통일이 되면 조중동은 그냥 바로 네, 그냥 바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 대북전단 금지법 참 다행히 잘 발효가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을 때는 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또 특별히 그 평화에 대한 그런 각별한 의지가 있어서 아니 또 뭐 그게 없더라도 포탄이 날라들면 경기도로 날라듭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실국장 모아놓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규정집 다 갖다 놓고. 경기도가 그걸 막을 권한은 없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또 특별 어떤 그 위기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거기서는 도가 광역단체가 가스를 실은 차의 이동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네. 가스차 없이 어떻게 그걸 보내요? 이제 입으로 네. 불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네. 입으로 보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았고 또 쏘아 보내봐야 80%는 남한으로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쓰레기 투기 방지법 네. 그 조례를 걸어가지고 처벌을 때리는 이래가지고 이 대북 풍선 보내는 단체들이 저 인천 강화도 그리고 강원도 가서 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인천 강화도나 그 이 강원도는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 100% 100% 네.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가 좋지 않이래. 또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논란과 그런 시비거리와 그런
공포와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예,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까불지 말고 미얀마나 챙겨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막는 것이고 거기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마구잡이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실적이. 오히려 대북선전 살포 같은 거 안 해도 한마디 BTS 춤 같은 경우도요. 접경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따라추고 그런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접경 지역에. 예. 네.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에서 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남한 말이 인기였잖아요. 네. 왜냐면 남한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남한 말 배운다고 그런 열풍도 일고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고 한국 드라마가 거의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 드라마가 하면 다 끝나고 되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도 방영하고 있을 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치. 네. 근데 저도 탈북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네. 이렇게 고집하는 아니 이제 북한을 도발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보낸다는 전단들이 어떤 겁니까? 대개는 네. 북한의 네. 최고 지도자를 그냥 모욕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무슨 정보가 되며 그게 무슨 북한 인권 신장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그냥 계속 자극해가지고 우리한테 도발하라. 그 시그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수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여기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선의의 목적은 너무 좋죠. 저희가 흔히 이쪽에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많은 기관이나 이렇게 업체들이나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줘요. 네. 100만 원을 주면 장학금이 뭐 이렇게 빈곤층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경제적으로 학비로 쓰라고 주는데 실은 부모님 통장에 들어가고 대부분 기부해 주는 그 기부 단체가 돈만 주지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학비로 쓰였는지 그 뒤로는 거의 관리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부모님들이 악의적으로 술 사 먹거나 예, 그걸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 살포에는 지금 이 아이템은 전단이잖아요. 네. 근데 성경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냐? 다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국경지대에서 뭐 남한에서 풍선에 날라온 성경을 봤습니다. 쌀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하게 됐고 자유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던지면 교인들이 앞에서 그 탈북자가 간증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어떤 특정 후원 단체의 계좌를 던져주면은 엄청난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헌금을 가지고 이쪽도 제가 어느 단체라고 명시하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쌀을 보내죠. 네. 그러면 쌀 기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이제 이쪽 일을 하는 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주변이 많으시잖아요. 예, 쌀을 싸구려 썩기 직전에 있는 걸 일부러 대량으로 사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안 가니까 안 간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 기금을 대량으로 하고 이런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인분들은 거의 모르십니다. 아이고 네.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구나. 그래서 그쪽도 이런 수익금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있어서 엄플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전부터 많은 이쪽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북전단 관련해서 자꾸만 미 하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쪽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뭔가 돈줄이 있거나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걸 갖고 단순 인권 차원에서 저렇게 발언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런 주장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교회들이 좀 검증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검증합니까? 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병장 출신이고 소위 출신인데 어떻게 수뇌부의 군사 기밀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증할 때.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아 저건 좀 뻥카다 이런 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아주 말빨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믿게 됐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국경지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드라마틱하게 구사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낚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브로커들도 많고 옛날하고 이 탈북에 대한 게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시는 정말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단체들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탈북자들과 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지원 받는 것에 부정적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책임에 한국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탈북자들한테도 물량 지원으로 쏟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에 의존하게 만든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받고 싶었던 거는 더 인간적인 대접, 대우, 뭐 이렇게 존중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그냥 막 이렇게 물량으로 막 이분들을 이렇게 좀 길들인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관심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과거엔 귀순이라고 했는데 탈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또 딱히 한국 사회에 나와봐야 정말 극빈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탈북자들이 있었을 시절 그때 한국 개신교가 이런저런 어떤 물질로서 그들을 좀 흡인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북청년회입니다. 네. 그 해방 공간에서 이북이 그 뭐 토지를 몰수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뭐 사실 터전도 아닌데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락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었고 그중에 상당수가 제주도로 가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인데 이런 탈북자에 대해서 물질로서 이게 사실 그들은 이제 뭐 원조를 한다, 구호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그 호의를 베풀었지만 실상은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래서 탈북자 중에서 지금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하는 사람들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너 혹시 이중 간첩 아니야? 뭐 이런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북한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모욕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게 되는 걸 알았던 거지. 네. 이게 되는 네.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풍선 띄우면서 이런 부수적인 그런 비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달러를 보내기 위해서 쌀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비즈니스화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화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런 터무니없는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네. 그 좀 배려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김홍도 목사도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 왜요? 아니 전광훈 키워놨죠. 박상학. 아, 그렇지. 자기 교인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했죠. 되게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정말. 아니, 내가 그 다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키웠는데. 예. 살아오신 줄 알았어요. 김홍도 얼굴 했다가 잠깐 강제식 얼굴로. 강제식 얼굴로. 오늘은 빠져나갈 줄 알았지? 왜 엔딩 스크롤을 안 넣어요? 강제식 노이지? 강제식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래요. 네. 아유, 네. 참, 한국교회가 더 이상은 좀 뭐 탈북민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탈북민 분들도 굉장히 그 지혜로운 분들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수준 낮은 돈벌이에 휘말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예. 그분들은 이제 다만 조용히 계실 뿐이죠.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우리 저 탈북민들 중에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은 이제 북한 체제를 버리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가 빨리 도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분들이 통일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한 우리가 잘 예우해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북한의 그 이상한 기사에 낚이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 A지역 일만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만 알지 전역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함경도 뉴스... 사는 사람이 뭐 평양의 그 권부의 사정을 네. 알 턱이 없지. 그렇죠. 네. 우리나라처럼 뭔가 뭐 기사나 보도가 뭐 활발하게 뭐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이렇게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전역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가짜 뉴스고요. 그렇죠. 알 수도 없습니다. 예. 네. 차라리 그 연합뉴스의 북한부 네. 여기가 북한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 정보를 그래도 가장 신속하고 또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북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탈북민 찾지 말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로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방송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은 연합뉴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소리, VOA 네. 이런 데도 그렇고. RFA 뭐 이런 데도 예. 연합뉴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말이죠. 저 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좀 제기를 했었는데 저녁에 극동방송 AM은 1188, FM은 106.9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말이죠. 저녁 8시부터는 각각 다른 방송이 나갑니다. 요 FM에서는 그냥 뭐 찬양도 나가고 설교도 나가는데 AM 1188은 갑자기 VOA가 나와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VOA. VOA가 뭡니까? Voice of America 아니에요. 미국 방송이 나가는 거야. 한국말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미국 방송을 한국에서 내보내요? 아무리 저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친미 인사라 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지. 또 그 극동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AM 방송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송신하는 1566. 과거엔 아세아 방송이라고 불리던 제주 극동방송도 그렇게 또 VOA를 내보내고 그래요. 자유 아시아 방송도 내보내고. 네, RFA.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저 이북 지역까지 전파가 닿으니까 미국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 방송으로 바꾸든가. 왜 대한민국의 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파를 위임받고서 미국 방송을 내보냅니까?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극동 방송에서 시사 못하게 합니다. 시사 뉴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네. 안 좋아한다는 거는 김 목사의 칼라와 맞지 않는 예. 그런 뉴스 시사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김 목사의 입맛에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저기 VOA가 나가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전파 조건을 멋대로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몇 번 문제 제기했는데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기 하면 설교, 이거 딴 얘기인데 극동방송이 이제 설교 방송 내보낸단 말이에요. CBS도 예. 그렇고. 설교 공짜로 틀어줍니까? 이거 봤잖아요. 전파 매매 아닌가요?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돈 없는 목사들은, 돈 없는 교회는 설교 방송 못 내보내네?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한번 논문으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그 96년에 기독교 TV가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독교의 성장세가 꺾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목사 설교를 들으려면 라디오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교회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 교회당에서의 그 예배 실황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송출된 이후부터 개신교의 그 교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개신교 케이블 방송에다가 그렇게 저 설교를 낼 수 있는 목사와 교회는 돈이 있는 교회 예.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논리로 설교하겠어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그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 기본주의를 그 옹호하고 또 물질만능주의를 또 세련된 언어로 포장하는 네. 이런 설교에 우리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등을 돌렸고 그것이 결국 교세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가설을 지금 세워놓은 상황이에요. 그거 한번 좀 언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파를 이렇게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적 자산이에요. 왜 그걸 지멋대로 갖다 씁니까? 어? 왜 자유아시아 방송을 들고 미국의 소리를 들어요? 국민들한테 동의 얻었습니까? 또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왜 감독들을 안 해? 어? 돈 받고 했으면 그 문제 아닙니까? 예. 예. 돈 안 받아도 사실 돈만 안 받아도 문제지. 네. 돈 안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뭐가 사실 없으면 그렇게 서로 그렇게 그럴 이유가 사실 없죠.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극동 방송 얘기까지 흘러갔는데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